북한 이탈 주민에게 근로 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이 진단서를 근거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은 북한 이탈 주민 10여 명이 허위 진단서 작성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검찰은 북한 이탈 주민 14명에게 근로 능력이 없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사 A씨와 북한 이탈 주민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탈북민들은 이 진단서를 이용해 원주와 인천 등 각자의 주소지에서 기초생활수급비 1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의사 A씨는 허위 진단서 발급의 대가로 이들 탈북민들의 도움을 받아 이른바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이자 본인도 탈북민인 B씨는 다른 탈북 주민들에게 소개비조로 70만 원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입원 환자가 필요한 의사와 가짜 진단서가 절실했던 북한 이탈 주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5년 만에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의사와 북한 이탈 주민 14명 모두 무죄. 과한 처방일 수는 있지만 없는 질환을 만들어낸 허위 진단은 아니라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게다가 의사 A씨가 브로커 B씨에게 아픈 사람을 소개해달라고는 했지만 그 대가로 허위 진단서 발급을 약속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하도 이제 시달리셔서 그러십니다.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을 떠나 남한에 정착하기 어려운 탈북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인데 지원은 탈북 직후 500만 원과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 모두 8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지속 가능한 측면에 있어서는 뭐 일자리 지원이나 고용 유지,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사실은 가족을 이루고 사시기 때문에 가구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측면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북한 이탈 주민은 현재 3만 3천여 명으로 코로나로 북한의 국경이 봉쇄되기 전인 2019년까지는 해마다 천여 명씩 늘어나던 추세였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